KT 경기를 내가 여기 수원 사는데도 올해 처음 와요. 아유. 자, 예찬 선수 우리 같이 먼저 마시네요. 네. 사이다 무척 좋아하시는가 봐요. 아니 뭔가 궁금해가지고. 아, 우리 인터뷰하는 사이예요. 네. 사실 이해창 선수 참 만나보고 싶었는데 8월에 가장 인상 깊은 경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아전에서 그때 그의 끝내기. 저는 딱 그때 아 터질 것 같다 예감이 있었어요. 본인은 사실, 어땠어요 그때? 사실 뭐 이렇게 원래는 이제 타순 계산도 하고 아 나한테 타석이 오면 뭐 예를 들어 투아웃에 주자가 두 명까지 뭐 이런 계산을 조금 할 텐데. 그날은 정신도 없고 막 재윤이도 들어가서 막 이러고 있고 해가지고 그런 계산 사실 못했어요. 근데 이제 타석이 들어왔고 거기서 제가 끝낸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했고 연결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하고 들어갔죠. 그랬는데 투스트라이크를 너무 쉽게 당해가지고 아 큰일 났다 무슨 결과로 좀 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그런데 또 어떻게 우연히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냥 좋았습니다. 그 유나이토 KT가 네. 또 기아 만나면 힘을 내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가 자꾸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선수들도 뭔가 왠지 기운이 또 쉽게 질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기아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8월 들어와가지고 타격에 있어서는 지금 KT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 이해창 선수의 타율은 4할 2푼 9리예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큰 원인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업다운이 좀 심한 편이에요. 좋을 때 막 좋다가 또 금방 또 갑자기 막 이럴 때로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할 때 좋은 결과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요 며칠은 또 제가 또 한 두세 게임 어떻게 하다가 잘 맞고 나니까 상대 쪽에서 막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에 갈 수 있었는데 또 네. 이제 한양대학교 갔잖아요. 네. 한양대 갔다가 또 이렇게 지명을 했는데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렇게 KT에 입단하기까지 그렇죠? 뭐 넥센에서도 그랬고 프로 와서도 한 3년 차 될 때까지 한 3년 동안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막 요즘 왜 많이 하는 말들로 절실하게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절실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방출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그 절실했던 게 아니고 그냥 성실했던 거. 네, 운동장 늦지 않게 나가고 그냥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런 얘기 농담식으로 많이 하고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나이가 한 7, 8이면 너무 좋겠다고. 네, 근데 그때 그거를 좀 더 빨리 알고 좀 더 빨리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제일 아쉽죠. 사실 그 당시에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라는 그런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저 나름의 핑계거리도 있었죠. 막 아프기는 또 아팠거든요. 막 여기저기 많이 아팠는데 그게 제가 몸 관리를 못해서인 것도 있고 또 아파도 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겁내거나 이랬던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플 것 같고. 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아프고 하다 보니까 야구 또 그만두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네. 아픈데도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스스로는 못 그만두겠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몸이 말짱한데 그만두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차라리 아파서 그만두게 그냥 그래야지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더 아파서 아예 운동 못한다고 할 때까지 해버리자. 어깨도 공 막 던져가지고 그냥 이제 야구 못합니다 라고 할 때까지 그냥 해버리자. 이래야지 후회 안 할 것 같으니까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저하고는 이제 대구에서 이제 울사전 때 인터뷰하고 네. 이제 두 번째로 이해창 선수 인터뷰하는데 대구에서는 좋은 기억이 많았어요. 뭐 울사전도 있습니다만 뭐 말로 없는 것도 있었어요. 대구에서 뭔가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구에서 프로에서 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좋은 기억 되게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막 아마추어 때나 또 여기 이제 입단 테스트 볼 때 그럴 때도 항상 대구였더라고요. 아하. 대구에서 좋은 기억들이 찾아보니까 많은데 저도 왜 그런지는 아직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울사전 얘기했는데 울사전 뭐 첫 출전했잖아요. 네. 딸도 데리고 와가지고 가족과 함께 했는데
그때는 좀 남다른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야구장에서 그렇게 걱정 없이 시즌 중에 걱정 없이 뭐 저희 팀 감독님이나 막 코치님들도 다 걱정 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즐겁게 하라고 하시는데 또 성적이 또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그날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뭐 본인 이제는 뭐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얻는 과정이었을 텐데 저는 가족의 힘도 컸다고 봐요. 옆에서 막 응원도 해주고 제가 이제 왜 시즌 초반 중반 지나면서 팀 성적 때문에 이제 막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작년까지만 해도 1군에 그저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하고 좋다고 막 하고 그냥 그저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그런 걸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아 하고 하니까 작년 생각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해주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해찬 선수 뭐 SNS 보면은 다 뭐 딸 바보의 딸 사진에 막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네. 보고 싶죠. 저도 그 올 사전 때 봤는데 네. 뭐 화제가 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딸 이름이 뭐예요? 딸 이봄이요. 봄이? 봄 외자? 아주 이쁘다 이쁘다. 파이팅! 딸 자랑 좀 해보세요. 딸 자랑이요? 딸 바보인데 딸 자랑 해야지. 점점 말 잘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주면 금방 비슷하게 따라 하더라고요. 아. 예를 들어 뭐 말도 잘 배우고 점점 이제 문장으로도 만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하나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원정도 많고 또 시합 끝나고 들어가면 늦고 그래가지고 가능한 시간 될 때는 좀 같이 보내려고 월요일에는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지금 제가 항상 데리고 있고 네. 그 아빠 하는 거 보고 막 이렇게 아빠다 막 이렇게 하죠? TV 보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구장 근처 지나가면은 아빠 뭐 아빠가 사진 있으니까 네. 그러면 가족하고 또 딸에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게요. 이게 상당히 유치한 거긴 한데 네, 그런 건 잘 못하죠. 근데 네. 이게 남는 거야. 또 나중에 또 섭섭해요. 결혼하고 이렇게 어쨌든 뭐 큰 성공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 된 게 너무 고맙고 진짜 해주고 싶은 게 저희 뭐 와이프나 딸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다 해줄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되게 민망하네. 그래, 민망하죠. 이게. 근데 이게 나중에 계속 이렇게 돌려보면요. 재밌어요. 그쵸. 자, 이제 팬 질문입니다. 이제 올 시즌 장성우 선수와 경쟁 관계가 됐는데요. 서로 배우는 것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성우가 저한테 어떤 도움을, 뭐 어떤 걸 배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성우가 아무래도 저보다 1군 경험은 더 많아요. 나이는 저보다 좀 어린데 1군 경험도 많고 머리도 되게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조심하는 편이면 투수 리드에 있어서 성우는 되게 과감한 편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한 번씩 응용을 해보기도 하고 좀 배우기도 하고 속으로는 어느 정도의 경쟁 하겠지만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둘 다 진짜 같이 잘해서 같이 연봉도 많이 오르고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양종우님께서 피어밴드 선수의 너클볼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작년에는 저도 이제 1군 올라와서 정신없고 막 실수해서 내려가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너클볼을 던진다고 했을 때 받아보니까 사실 받을 만은 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받을 만은 한데 못 잡으면 얼굴이든 뭐 이런 데 장비가 있으니까 이런 데라도 맞고 떨어지게끔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올해는 성우가 너무 잘 잡고 성우랑 잘 하고 있는데 바뀌었는데 나랑 한다고 너클볼을 내가 못 잡고 뭐 못 던지면 안 되잖아요. 너무 비교되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집중해서 더 잘 잡아야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뭐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아쉬워요. 아쉬운 게 너무 크고 남은 기간 동안에 당연히 팀이 이기는 거 물론 뭐 개인 성적이나 개인적인 욕심도 있기도 하고 욕심 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것보다 무조건 최우선 되는 게 저희 팀이 뭐 10점을 줬으면 11점을 내서 이기고
않고 1점밖에 못 뽑았으면 점수를 안 줘서 이기고 어떻게든 많이 이기는 쪽으로 맞아요. 그래야지 제일 얻어가는 게 클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이기는 게임이 얻는 게 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네. 이해찬 선수가 앞으로 부상 없이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로. 예, 예.